아, 정원초가 있네? 대본방? 에반데. 반말, 자강, 깔창. 반말, 자강은 뭐야? 아, 반말하면 자동강퇴다? 뭐야? 아, 원스트 이 새끼 또 있네. 방들이 좀 많긴 한데 좀 영양가들이 좀 별로 없네. 뭐예요? 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에 남자 배우분들밖에 없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코트님도 남자시잖아요. 남자지요? 남자시잖아요, 코트님. 집쟁이들밖에 없네요. 그쵸. 지금 인원수를 네.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것도 다 여자 배우가 없는데 무슨 연기랍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선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코트님. 본인도 남자시잖아요. 아니, 남자 맞죠. 남자 네. 맞는데 저는 이제 좀 멜롱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남자분이 없으면은. 예. 네. 여자분 없이 잘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집배우들밖에 없으면. 집배우요? 집배우가 뭐냐면 이제 AV 이제. 저 죄송한데 그 방장님. 네. 그 라꾸라 용의 숨결 좀 잘라주세요. 네. 라꾸라는 뭐였더라 방금? AV 배우 중에 집배우들밖에 없네요, 님들은. 제가 심미켄이라면 님들은 집배우들이잖아요. 아 근데 코트님. 아 이거 방 열어도 또 남자들만 들어오겠지. 예예예. 예, 예. 아이 라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런가 봅니다. 왠지 강생할 것 같은 느낌? 좀 좋아했었는데 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안 뜨더라 근데. 어떤 게요? 중소기업이니까 안 뜨죠. 어떤 게요라고 물었잖아요, 토미애님. 도대체 예? 아,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데? 서운남 나가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나요? 아, 코트 씨잖아, 씨. 왜요, 토미애님? 방송 송출하지 마세요. 싫어, 씨바라. 아, 오케이, 바르다. 좋습니다. 이 방도 대본방이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내렸네. 아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가 이주환이를 너무 얕잡아본 것 같아. 아, 이주환이 걔네들 완전히 말려든 것 같단 말이야. 네? 잠시만요. 어떻게 그럴 수가. 능극하고 부티나요? 씨발 오그라들어서 나 이제 이런 거 안 갈래. 어. 오그라들어서 못하겠어. 그냥 밖에 나가거나. 네. 아니면은 요새는 그냥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그냥 쉬는 거 같아요. 룰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요. 딱 32입니까? 네. 키읔치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1입니다. 31. 노래하는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입니다. 32? 네네. 둘둘 하나 들어오셨네. 네네. 밖에 방 맞나요? 밖에 제가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네. 확실히 2010은 좀 아무래도 세대차가 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별로더라고요. 아, 예의도 없고 욕하고 막 이렇게 패드립치고 이런 방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개념 그래요? 개념이 없어요? 네 개념은 절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노래하는 코트면 원래는 노래 많이 하시나 봐요. 아, 네네네. 어, 그렇구나. 기획지원님은 뭐 지금 뭐 하다 오셨어요? 저도 그냥 여러 방 돌다 왔죠. 근데 김치우님은 아. 목소리가 30대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칭찬이라기보다는 의심이겠죠, 그분은. 그렇죠. 네, 31살 아닌 것 같은데. 30대만 이렇게 좀 약간 그 공감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롤랑님. 네? 롤랑님은 서른이라고 하셨잖아요. 32. 아, 32이시구나. 동갑이시네요. 하... 무슨 일 하세요, 롤랑님? 프리랜서예요. 아, 프리랜서. 방정님은요? 저 뭐야? 뭐 하냐 물어본 거. 아, 일이요? 왜 갑자기 홍보주사야? 하리보님. 네. 40대세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말귀를 존나게 못 알아쳐먹으시네. 강태는 빠르네. 예예예. 예, 예. 아, 강태는 조금 빠르군요. 아휴, 뺨이 좀 여려서. 아, 개웃겼네. 아. 아, 롤랑 목소리 좋던데? 바로 친추갈게 하겠다. 어. 30대가 미래다. 방 바로 팔게요. 예. 롤랑님 좀 와주세요. 방송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좀 와주십시오. 예? 에라이 씨발. 안 오네. 라이프야. 예? 컴퓨터가 이상하다. 어째 컴퓨터가? 와, 인터넷 개 늦게 떠. 나만 그래? 예. 형만 그래. 오케이. 아, 방 열면 개새끼도 존나 들어올 거고. 하... 나랑 친추돼 있는 사람들 한번 다 초대해볼까? 내가 여자만 다 친추해놨었거든? 릴라드? 저기요. 예. 너 왜 나랑 친추돼 있죠? 본인이 친추했는데. 나가! 개새끼야, 내가 어떻게 알아. 바로 친추 빼줄게. 아, 좀 대화 좀 진득하게 한 20분 정도 하고 싶네. 어, 뭐야, 누가 들어왔네? 누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면면님? 네? 저희가 어떻게 하다 친추가 됐죠? 누구세요? 전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만. 뭐야? 뭐가 뭐야? 왜 초대하셨냐고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니, 저를 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마주쳤으니까 친추가 됐겠죠. 처음 보는데요? 저를 처음 본다고요, 아예? 네. 근데 왜 친추가 돼 있지? 맴맴님. 네. 몇 살이세요? 저 25이요. 25살. 몇 년생인데요? 99년생이에요. 무슨 띠요? 98년생이에요. 이런 개새끼를 봐. 씨발. 아, 면면 솔직히 얘기해봐요. 98년. 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다 모른다고.
왜 너... 어따 대고 반말 짓거리야? 너도 반말했잖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어. 네 몇 살인데? 37이다 이 새끼야. 할배누. 뭐가 할배야? 할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몇 살인데 언니? 98년생이라니까? 그게 몇 살인데? 몰라 나도. 26. 개년이네. 아니 면면님. 네. 포코몬 왜 하세요? 그냥요. 그냥요? 밖에 나가면 취급을 안 해주니까 여기서 취급이라도 받아야죠. 아 여자로서? 그쵸. 요즘 어떻게 좀 본인이 좀 스타일을 좀 바꿔도 되잖아요. 어떻게 바꾼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아 이거 얼굴이 박살났어요? 아 우리 선수끼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얼굴 박살났나요? 박살? 예. 박살난 게 어느 정도죠? 외모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카카오톡이요. 카카오톡에는 사진이 그 신발 사진밖에 없는데요. 이런 멍청한 새끼를 만난 내가 무슨 사진을 현상에서 달라 그랬어요. 뭐 해달라 그랬어요.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죠. 코트님. 핸드폰에 사진도 없어요? 코트님. 이런 씨발. 아니 왜 초대를 아 면면님 욕을 면면님 네네 짜치는 소리 하지 말고 사진을 좀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싫어요. 이런 개새끼를 아니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 뭔 방송이요? 아 저 방송하거든요. 딸기 꾸러기님 올려드릴까요? 딸기님 저런 비용신을 봤네. 면면님 네 귀찮아요 제가? 네 그럼 꺼져. 아니 초대해서 자꾸 욕만 하시잖아요. 아니 귀찮으면 끄지면 되잖아. 아니 뭘 그렇게 아니 그 딱히 지금 할 일도 없어 보이는구만 당신이. 없죠. 아 얼굴 한번 봅시다. 어디 생겼나요? 예? 저요? 예예 박살났어요 그냥. 개 박살났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녹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예 파편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박살났어요. 면상이 박살났다는 얘긴가요? 박살난 사람 싫어하시나요? 제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코트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신데요? 이상형이라 저는 일단 그냥 아 전담 빠는 소리 봐. 아우 듣기 싫어. 전담을 빠세요. 예? 내 맘이죠. 아 이게 전담 빠는 소리 너무 좀 역한데요? 아 전담을 빠네. 이 혹시 이 방에 여성분 있나요? 이 방에 여성분 들어왔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요. 아 면면님 말고 면면님 면상 못 보여준다며. 네. 꺼져 그러면. 겨울님 일단 안 돼. 겨울님 안 들리는데? 겨울님? 네? 아 여성분 맞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면면님도 그렇고 겨울님도 그렇고 목소리 여자 찐따네. 둘 다 개 찐따 같아 목소리. 아 왜 이런 여성들만 있냐 내 방에는. 목소리 야무진 여성분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말이죠. 니도 찐따 같아요. 지랄하고 있네. 목소리 토크에서 가장 이병헌 같은 목소리 전데. 이병헌? 예. 병신 새끼. 네가 더 병신이야. 겨울님. 네? 겨울님 몇 살이에요? 저 31이요. 31. 어디 사시나요? 저 동탄이요. 동탄이요. 동탄 좋네. 저 겨울님 그 무슨 일 하시나요? 저 백수예요.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꺼져. 아, 인스타도 안 하는 여자가 어딨어. 아, 코트님 인스타 하세요? 아니요. 인스타 안 하면서 왜 뭐라 하세요? 아니, 저는 예외죠. 저는 인스타그램은 안 하지만
예,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돼 있는 뭔가 이런 저기를 하잖아요. 아, 개 같네. 이렇게 찐따들만 모였냐. 어쩌다가. 아이, 정말. 예. 꼬부기님, 아니, 밑에 있는 버러지들 다 강퇴할게요. 예. 어차피 여자도 아니니까. 님들아. 네. 네. 두 분 이제 30대인데. 20대인데요? 아, 한 명만 30대구나. 겨울님은 그럼 사진 보내줄 수 있나요? 사진요? 네네. 와꾸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요? 예. 저는 토크온하는 여성분들의 민낯을, 예, 알기 때문에. 반쪽만 찍어가지고. 얼굴 뭐라고요? 사진을 잘 안 찍는데 반쪽만 찍거든요. 아수라 백작이에요? 아, 열받네. 아, 회충말이 없다. 아, 회충말이 없네. 아니, 왜 방에 회충약 드세요? 아니, 회충이 아니라 회축. 태권도 기술 중에 회축이라고 있어요. 돌려차기. 예. 여자분도 또 오셨네요, 저기. 아, 여성분이 있어요? 아, 100% 남자야, 이 새끼. 꺼져. 가능 잘해. 진짜라고? 아니, 아, 아닌데. 딱 봐도 아닌데. 디코 가능자? 목소리가, 아, 이거 어떻게 여자 닉네임 디코 가능자야? 말해봐요. 아, 여자 맞아요. 아, 맞네. 디코 가능자 몇 살이세요? 저 27이요. 27? 네. 어디 사세요? 전주요. 전주 좋지. 전주 효자동에 제가 잠깐 살았었거든요. 오, 저도 거기 살았었어요. 아니 목소리한테 너무 걸걸하신데 담배를 오지게 피시나 보다. 아, 판소리 15년 해가지고. 지랄하고 있네. 인증해도 될까요? 아, 해봐요. 그러면 저기 사랑가 해보세요. 이리 혼너라 업고 놀자. 이리 혼너라 업고 놀자. 진짜 진짠데? 오, 잘하시는데요? 아리랑 한번 해보세요. 아, 어떤 아리랑이요? 아리 아리 땅뚜리 뚜리 땅 아라리가 났네. 진짜 죽방 쳐버렸네요, 부처님. 해보세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아라리가 아단네. 지금 좀 밤이라서. 야무지시네. 아니 뭐 저 뭐 그 뭐 전공이에요? 네. 아, 야무지시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방송 중이에요, 코트님. 근데? 아닌데 나만 보는 거죠. 시청자들한테 사진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 방송 중이에요 지금? 그럼 시발 내가 토크온 왜 하겠냐? 네? 아, 가성비 요새... 가성비 떨어지게 내가 토크온 들어가지고. 아, 뭐 요새 하겠어요? 방송을 네? 하는구나 요새. 아, 지금 뭐 거의 3천 명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 노래 괜히 했네. 왜요 왜요? 부끄럽잖아요. 3천 명이 아닌데 다 오오하고 다 좋아하던데 뭐. 아니 그나저나 저기 가능자님. 예예. 안 돼요 그래서? 사진이요? 예.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은 뭐 그냥 오 괜찮네 뭐 이런 말 듣는 건가요? 아니죠. 왜 조카도 생겼네. 아니 근데 좀 궁금하네. 왜냐면 이 방에 지금 계신 이 두 분은 인스타그램도 안 하는 찐따년들이에요. 한 명은 아수라 백작이고요. 아, 저도 인스타 보여드리는데. 님도 인스타 안 해요? 아니 근데 못 보여줘 인스타는. 그러니까 안 하냐고 하냐고. 제 사진은 보여줄 수 있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해요 안 해요? 아, 저는 팀 전용 인스타. 해! 씨발! 해 안 해! 안 해 씨발로마. 안 하면은 닥치고 있지 뭔 계속 말이 많아. 꺼져 너도. 아니 인스타그램 한 여자가 단 한 명이 없네. 아, 한 명 더 받아야겠다. 나는 말했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 안 해도 된대요? 아, 저 방송을 하잖아요. 저희도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 님도 방송한다고요? 저희요. 아, 님들도 방송을 한다고? 네.
셋이 아는 사이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방송이야? 아 이거는 그거는 조금 무리수인데 면면님. 면면아. 그 씨발 그 지금 깜냥도 안 되면 죽닥 치고 있어라. 여기서 어떻게든지 저 아이 족같네 진짜 정말. 재미 뒤지기 없네. 그러니까 찐딴 거야. 자 방에 밑에 계신 분들 중에 여성분 좀 올려드리고 싶거든요. 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소통합시다. 꺼져. 인스타 사진은 믿으면 안 되는데. 예? 인스타 사진은 믿으면 안 돼요. 예? 예? 그럼 닥치세요. 예. 예 저희를 방송... 믿어요 저희를. 아니 님들 찐따년들이잖아요. 셋이 합쳐가지고 몸무게 지금 200kg 넘어가잖아요. 니는 그 혼자서도 200kg잖아요. 아,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 지랄 뭘 아닌데야 돼지 새끼야. 아닌데? 씨발아? 뭘 아닌데야.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 딱 봐도 응, 지금 아니야. 상체만 봐도 응, 아니야. 상체가 150kg인데? 응 아니야 112kg야 개새끼야. 와 웃을 때 미친년이네 이거. 아니 그러면은 120kg면은 상체가 한 150kg니까 300kg 넘어가겠는데? 웃을 때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이 지랄하네. 발자간호. 박장대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와요? 코트님? 방송 비번, 키고 계신데. 아니 늙어서 그래요. 비번 걸었다 풀었다 하는 거 존나 나이 처먹고 이렇게 힘드네. 아, 근데 참 차갑지. 요즘에는 그 노래 릴레이로 부르는 거 안 하나요? 아, 영상 많이 봤나요? 아, 저기 그 저거 그 성접 정단? 예예예. 했었어요. 꺼져 걔 관종 새끼야. 구스토드 강퇴할 거야. 아 진짜 방에 여자 모시기 존나 힘드네. 여기 세 명이나 있잖아요. 지랄하지 마요. 님들은 그거잖아요. 개노답 사명제. 여자판 개노답 사명제인데 인스타그램도 안 하는 저희를 왜 여자 취급 안 해주시는 거죠? 그냥 일단 딱 말할게요. 여기서 내가 목소리만 들었을 때 여기서 진짜 아예 거의 진짜 상종하기 싫은 정도의 그 개찐따는 겨울님이에요. 네. 저요? 예. 네. 아, 네, 코트님, 겨울님은 개찐따가 맞습니다. 네, 겨울 개찐따 맞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돼지 같은 털돼지년이 바로 디코 가능자님. 시발. 맞고요. 예. 저한테 관심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얌얌님은 라오스 밥 먹어, 이 새끼 거죠. 아, 뭐지? 왜 내 주위엔 이런 돼지년들밖에 없지?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거울을 코트야. 아 님이랑 닮아가지고 끌려가지고요. 우리랑 딱 맞아. 니는 뭘 딱 맞아. 딱 세 맞아. 명이서 야, 사진 한 장 못 가는 것들이. 아니 나 사진 깔 수 있다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아 근데 인스타 왜 안 함 님? 아 저는 그 팀 인스타만 해요. 팀 인스타. 팀 인스타가 뭐야? 단체로 하는 인스타만 하고. 단체 인스타가 뭐야? 아 뭐 아 그냥 비즈니스적인 그런 게 있어서. 아 비즈니스? 예예예 예, 예. 뭐 디코 가능자님. 네네. 그 몇 킬로예요? 저 한 50 한 5킬로 봅니다. 요새 좀 살이 올라가지고. 키는요? 키 166이요 오 겨울님은요? 저 돼지 아니에요. 아니 목소리 제일 돼지 같은데. 돼지라서 못 말해주겠어요. 겨울님이 제일 돼지죠? 저 새끼 그라가스예요. 겨울이는 저 그라가스임. 아 둘이 아는 사이임? 겨울님. 네? 살 좀 빼세요.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저기 디코 가능자님. 네네. 그래도 친구인데 좀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아, 겨울님을 안 그래도 찐따에다 아, 돼지인데 겨울이는 디코 가능자님이 그래도 유일한 친구인데 이렇게 남자 앞에서 꼽주고 말이죠. 아주 아니, 그 성격이 근데, 좀 추접스럽네요 님. 아 근데 뭐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친구라고 그러갔었는데 아닙니다. 날씬입니다. 어? 아니 그래도 여자애들끼리는 아닙니다. 여자들끼리만의 어떤 그런 그 유대가 있잖아. 아니요 아니, 이런 넷상 어? 토크온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팩트로 얘기하고 이런 거에 상처받으면. 네? 아, 난 니 둘 보니까 약간 좀 그 박연 전현이 박연진 같고 님이 약간 그거 같네. 야, 겨울이 알았으면 끄덕여 이씨. 겨울님. 네? 전현 죽이고 싶죠?
네. 예, 싸가지 없는 년이 유일한 친구란 년이 남자 앞에서 꼬비나 줄 줄 알고. 그러니까. 개 같은 년. 너무해. 아니 근데 예. 코트님이 겨울님보다 가슴 클 것 같은데 뭐 그 남자 앞이라고. 그 저기 그러면은 디코 가능자님. 아. 남자친구 아니, 있어요? 아 저 있죠. 아 지금 있어요? 있죠 있죠. 그럼 꺼져 이 개 같은 년아. 겨울도 꺼지고 맴맴님. 네. 당신밖에 없어요. 강퇴시켜주세요. 그래 희발려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고마워. 아유 씨발 그만하자. 정신 나갈 것 같다.